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 볼 투나잇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G 트윈스가 4연패를 탈출을 했습니다. 삼성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LG도 분위기가 안 좋고 주중 시리즈 두 팀 다 스윕을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 이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뭐 무승부 되면은 당연히 연패가 길어지겠지만 어쨌거나 이 연패의 고리를 먼저 끊은 팀은 LG 트윈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연패 스토퍼의 역할을 이민호 선수가 해줬습니다. 이민호 선수가 오늘도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이 삼성 타선을 잠재우면서 결국에는 이 팬분들께서 원하는 계산서는 국내 선발, 외국인 투수 두 명의 뒤를 이어서 이 3선발 역할을 이민호 선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호가 등판하는 날에 굉장히 승률이 높은 이 LG 트윈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연패를 당했을 때는 뭐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뭐 삼성이 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LG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LG 트윈스는 이 홈에서 연패를 탈출했다는 게 한숨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자, 그래서 오늘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민호 선수 벌써 5승째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피칭으로 이민호 선수가 이 삼성 타선을 완전히 조용히 만들었어요. 그냥 네,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었고 또 이민호 선수가 마지막 이닝에서 조금 위기가 있었는데 또 정우영 선수가 피렐라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기는 모습이었고 이 오지환 선수가 시즌 9호 결승 홈런을 쳤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3타수 2안타 1타점 4출루 경기 오늘 다시 스타팅에 포함이 돼서 리드오프로 좋은 활약을 해줬고 유강남도 쉬고 나오니까 또 3안타를 치게 됐고 박혜민 선수가 또 3출루 경기를 해주면서 활발하게 타선이 움직였고 5점을 또 뽑아내면서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손쉽게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이민호 선수 피칭. 아, 개인적으로 정우영 선수가 맞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6회까지 한번 맡겨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민호 선수가 오늘 대단한 피칭을 해줬고요. 4월에 안 좋았다가 퓨처스에 잠깐 내려갔다 온 이후에는 천적이었던 두산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를 챙기면서 좋은 피칭을 해줬는데 이민호 선수가 이 내려갔다 온 이후에 제구에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었어요. 오늘도 4사구가 두 개밖에 되지 않았고 오늘은 많은 땅볼 유도를 가져가면서 삼성이 이민호를 상대로 이제 지난해에도 안 좋을 때는 거의 공을 못 건드렸다가 좋을 때는 또 공략을 하면서 이민호에게 많은 실점을 안겨준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삼성전 두 경기 모두 무실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민호 선수가 3회까지는 포심의 힘으로 카운트를 잡아가면서 힘 대 힘으로 삼성 타자들을 제압을 하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타선이 돌게 되니까 카운트 잡는 공을 변화구로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커브 이렇게 가져가면서 피치 디자인을 경기 도중에 이렇게 바꿔가니까 삼성 타자들이 대처를 못하는 모습이었고 그 결과가 또 빠르게 조급하게 삼성이 공격을 하다가 땅볼 유도로 많이 이어지면서 오늘 무려 11개 땅볼을 유도했고요. 피안타는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와 3분의 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시즌 5승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민호 선수가 지난해 8승을 했지만 연승행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2020년에는 4승밖에 하지를 못했는데 올 시즌 벌써 5승째인데 개인 첫 4연승 행진입니다. 거의 승리요정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땅의 정령이 함께한 이민호의 시즌 5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아웃카운트가 5와 3분의 2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17개를 잡아냈는데 이민호 선수가 그 중에 13개를 땅볼로 이끌어냈습니다. 11개의 땅볼 유도 그리고 이원석의 타구가 또 병살로 만들어지면서 17개 중에 13개의 아웃카운트를 땅볼로만 만들어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뭐 체인지업 장착한 것도 좋지만 역시 이민호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커맨드가 어느 정도 받쳐지면은 좋은 피칭을 할 수 있다. 빠른 구속보다도 이제 구속은 조금 덜 나오더라도 피칭 밸런스가 완벽히 잡힌다면 상대 타자들을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민호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벌써 5승째입니다. 4월에는 1승에 7.63으로 부진했지만
5월에는 5경기 4승 1패 2.42. 아주 상승세로 이민호 선수가 5월에는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름 이후에 이제 켈리, 플로코와 함께 3선발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같고, 4선발, 5선발도 김윤식, 조금 퐁당퐁당 피칭이 있는 김윤식이라든지 뭐 임준영, 오늘 퓨처스에서 1군에 올라온 조원태, 또 콜업을 앞두고 있는 김영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로 차곡차곡 퍼즐을 좀 채워나가는,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선발 경험을 쌓게 되는 그런 시즌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올 시즌 이민호 선수가 9경기 선발 등판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7승 2패, 팀이 상당히 높은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호 선수가 계속해서 다음 등판, 다다음 등판에서도 팀의 승리를 불러다 주는 승리 요정다운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삼성의 이 불운남 수아레즈가 있죠. 엘버트 수아레즈가 오늘 경기 전까지 평균 자책점이 2.03이었는데 시즌 1승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선수도 굉장히 빠른 볼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최고 구속이 150km 중후반대를 넘나들 정도로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이닝 소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선이 좀 점수를 못 내서 운이 좀 따르지 않죠? 그래서 1승에 그치고 있는데 오늘도 수아레즈에게 득점 지원은 없었고 먼저 홈런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홈런을 친 주인공 바로 캡틴 오지환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오지환 선수가 이제 134경기에서 8홈런밖에 치지 못했는데 올 시즌에는 벌써 48경기 9홈런입니다. 제가 추천 영상에 지금 이 오지환 선수 홈런의 비결을 또 설명한 영상을 추천드리는데요. 역시 김현수 선수에게 받은 배트, 이 무거운 배트와 2016년도 20홈런을 찼을 때 타격 폼, 이런 것들이 좀 잘 적용이 돼가지고 오지환 선수가 홈런을 많이 때려내고 있는데, 수아레즈가 올 시즌 피홈런이 오늘 경기까지 3개예요. 박병호, 이대호, 오지환. 이렇게 KBO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와 함께 오지환 선수가 힘으로 수아레즈의 공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153km의 투심 패스트볼을 걷어 올려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127m짜리 대형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더군다나 카운트가 좀 몰려있는 상황에서 오지환 선수가 이제 카운트가 몰렸을 때 패스트볼에 좀 헛스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수아레즈의 패스트볼을 받아쳐서 이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선제 결승 솔로 홈런을 때려냈고 벌써 9개의 홈런입니다. 두 자릿수 홈런 재진입을 앞두고 있는 오지환인데 과연 몇 개나 홈런을 생산해낼 수 있을지 오지환 선수의 이 홈런 페이스, 홈런 공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지환 선수의 홈런 이후에 반가운 추가점이 나왔습니다. 경기 중반에 이제 수아레즈를 완전히 강판시킨 두 번의 찬스에서 4득점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아레즈가 오늘 경기 국내 무대 첫 5실점 투구를 했는데 LG가 참 에이스들을 나름대로 잘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김광현도 어쨌든 국내 무대 처음으로 4실점을 안겨줬고 고영표도 지난주에 한번 공략을 했었고 안우진이랑 요키시 상대로도 이 투수들이 워낙 조기에 많이 무너져서 그렇지 타자들이 뽑을 점수는 뽑아줬어요. 아예 꽉꽉 막히는 경우는 솔직히 이반 노바를 제외하고는 최근에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5회 말에 일단은 홍창기 선수가 원아웃에서 투수 맞고 이 내야 안타 출루를 합니다. 투수 글러브에 이제 좀 닿으면서 내야 안타 출루가 되었고 박혜민 선수가 또 연속 안타로 김현수 선수 앞에 득점권 찬스가 놓이는데 여기서 이제 1, 2간 쪽에 김현수 선수의 땅볼 타구와 김지찬이 잘 잡았어요. 그리고 2루에 포스아웃을 시키려고 던졌는데 이 2루에 기다리고 있던 유격수 오선진 선수가 베이스에서 떨어지면서 공을 잡게 되면서 주자가 모두 살았고요. 2루수 송구 실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만루 찬스에서 최은성 선수가 또 수아레즈의 빠른 볼을 받아쳐서 우전 1타점 적시타를 올리면서 팀에 필요한 추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만루 찬스 놓쳤더라면 굉장히 이 6회에 득점권의 상대가 찬스가 나갔고 투수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 점 차와 두 점 차는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는 상당히 의미가 좀 컸고요. 최은성 선수가 중요할 때 적시타를 하나 만들어줬고 이 6회에는 이 송찬이가 찬스에서 의미 있는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6회 말에 선두타자 유강남이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가고 웬일로 루이즈가 본래 출루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재원 선수도 긴 승부 끝에 바깥쪽에 슬라이더가 워낙 잘 들어가면서 루킹 삼진을 먹고 원아웃에 1, 2루가 되었는데요. 송찬희 선수가
이 슬라이더를 이재원이 못 친 친구가 놓친 공을 받아쳐서 중전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그러면서 3대0이 되었고 수아레즈는 마운드에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송찬희 선수도 2루수로 계속 스타팅에 나오면서 중요할 때 타격 능력과 또 나름 괜찮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치를 쌓아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수아레즈를 무너뜨린 타점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박세웅 상대로 이제 홍창기 선수가 또 초구에 슬라이더를 받아치면서 중전 1타점 적시타로 격차를 좀 더 벌리면서 이후에 투수 운영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박혜민 선수의 본래 송창기 선수의 밀어내기가 나오면서 오늘 경기 5점째 완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민호 선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3개 아웃카운트를 땅볼 유도로 잡아냈는데 역시 LG 트윈스는 병살 유도의 팀이죠. 네, 땅볼 유도의 팀이고 오늘 최은성 선수가 저는 이 잡아서 2루에 던지는 거 보고 그 어린이날 경기 제가 직관을 가서 어린이날 기념 이 피구쇼 주자를 맞추는 최은성 선수의 송구를 봤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빠르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는 공을 기다리다가 던지려고 보니까 이제 수비수랑 주자랑 겹쳐 보이는데 오늘은 살짝 앞쪽으로 나오면서 본인이 송구할 각도를 만들고 2루에 안정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선행주자를 포스아웃을 시키고 또 오지환 선수가 이 투수 베이스 커버 이민호도 잘 들어왔죠. 이민호 선수의 연결을 하면서 이 이원석의 밀어친 타구가 약간 빠른 타구였죠. 그리고 역회전이 걸린 타구였는데 최은성 선수가 잘 처리를 하면서 병살타로 둔갑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어린이날 3실점을 유발한 이 실책이 좀 나왔더라면 선취점의 중요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이닝에서 실점을 하게 되면 좀 어렵게 갈 수가 있었는데 요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니까 이 오지환 선수의 선제 결승 홈런이 나왔고 수비 시간이 짧으면 확실히 이 야수들은 타격할 때 컨디션이 더 오르죠. 네, 계속해서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어쨌든 최은성 선수가 이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요런 타구들 처리를 잘 해주면서 오늘 경기 이민호 선수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는 병살 플레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MVP 이민호 선수입니다. 올 시즌 삼성전 11과 3분의 1 이닝 무실점 삼성전에만 2승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삼성 킬러 이민호 선수인데요. 올 시즌 두 번의 무실점 피칭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4월 27일 정확히 한 달 전이네요. 삼성전 그리고 오늘 삼성전 두 차례 홈 원정 삼성전에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민호 선수가 통산 한화전 삼성전 합쳐서 10승이고 나머지 구단을 상대로는 8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한화 삼성 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맹수를 잘 잡아요. 독수리와 사자를 잘 잡는 이민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2 시즌 성적이 9경기 5승 2패 4.35입니다. 평균 자책점도 4월에 7점대에서 많이 내려갔고 승도 이제 5승을 챙겼는데 다음 경기가 사실은 이민호가 껄끄러워하는 또 롯데전입니다. 롯데전에 준비를 잘해서 좋은 기세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또 사직 롯데전 지난 잠실에서의 수입을 갚아주는데 이민호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 켈리와 백정현의 맞대결입니다. 지난 이 똑같은 매치업에서 LG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믿고 보는 에이스 케이시 켈리와 함께 오랜만에 위닝 시리즈에 도전을 합니다. 내일 5시부터 오늘은 이제 그 채널 2에서 했는데 내일은 그 채널 1에서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합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잇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민호 선수가 연패를 끊어주는 좋은 피칭을 해줬고 캡틴 오지환 선수의 홈런을 필두로 타자들이 뽑아줄 때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삼성 상대로 일단은 어려운 순간을 잘 매듭을 짓고 1승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죠. 그동안 졌던 거 좀 갚아오는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삼성전 그리고 롯데전 다시 해서 SSG와의 다음 주 주말에 또 만남이 있습니다. 홈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 맞대결 앞두고 경기력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